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 줌바가 아닌 이제 예쁜 다리, 이제 각선미 만드는 스트레칭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운동과 다이어트 그리고 금연, 이제 금주 결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목표를 거창하게 잡으니까 이제 중간에 많이 이제 작심삼일로 무너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1시간 근력 운동을 한다, 뭐 30분 유산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빨리 지쳐서 금방 무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뇌는 너무 이제 조급한 변화는 이제 큰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뇌가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작은 생활 속의 운동으로 이제 스트레칭 먼저 가볍게 이제 몸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운동량과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이제 롱런 오래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리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쁜 다리를 위해서는 이제 종아리 알이 조금 많이 없어야겠죠? 저도 이제 줌바나 운동을 가르치기 전후 5분씩은 항상 이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제 운동이라기보다 스트레칭 6가지 정도로만 줄여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이제 발가락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종아리 뒤쪽이 아주 시원하게 스트레칭되기 때문에 종아리 스트레칭이 되려면 발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쭉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제 무릎이 종종 이렇게 떠 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릎을 꼭 누르시고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무릎이 매트에서 뜨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꾹 눌러주시고, 5초간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5초간 버텨줍니다. 둘, 셋, 넷. 천천히 올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다리를 이제 매트 중간에 앉으셔서 다리를 V자로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V자로 만든 상태에서 우선 발가락은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그리고 또 종아리 허벅지가 아주 스트레칭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처음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팔꿈치로 몸 앞쪽에 가까이에 손을 대시고 이제 상체를 좀 숙여주시거나 조금 유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앞쪽으로 쭉 밀어서 최대한 이마가 닿으면 가장 좋고요. 닿지 않더라도 말랑말랑할 정도로 이것도 5초간 버텨주세요. 하나, 둘, 발가락 끝쪽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시고요. 셋, 네, 다섯. 항상 한 팔씩 천천히 올라와주세요. 스트레칭 할때 유의할 사항은 항상 허리를 조심하면서 이렇게 둥글게 말면서 올라오는 건데 한 번에 팍 올라오면 또 근육이 놀라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항상 주의하시고 급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하나 접으시고요. 이번에는 한쪽씩. 이것도 무릎이 뜨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발가락은 최대한 몸쪽으로 당기시고, 반대손으로는 무릎을 눌러주세요. 최대한 다리 진행되어 있는 방향으로 몸을 쭉 눌러주세요. 이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3초간. 하나, 둘, 네, 천천히 허리 말면서 올라오시고 반대쪽
위치는 여기도 너무 엉덩이가 이렇게 밑에서 뜨지 않게 엉덩이를 꾹 눌러주세요. 무릎 높여서 하나 둘 셋 천천히 올라와주시고 자 발바닥 길이 포개서 또 다리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대한 팔꿈치도 자, 외투 쪽으로 가까이 밀착하셔서 이제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면서 앞쪽으로 인사하듯이 쭉 내려가주면은 골반과 허벅지 안쪽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골반도 함께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니까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 이제 골반 라인도 예뻐지고 말린 골반도 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초간 하나 둘 셋 자 둥글게 말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두 번째 동작으로는 앞다리를 오른쪽 앞다리를 먼저 쭉 눌러주시고 뒷다리는 이제 발 등이 매트에 닿도록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십니다. 이제 최대한 손을 뻗을 수 있는 데까지 쭉 뻗어서 상체를 이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꼭 눌러주세요. 시원하도록 3초간 하나 둘셋 동그라미 안쪽도 이렇게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상체 뒤로 올리셔서 허리를 곧게 하신 상태에서 뒷다리만 살짝 들어주세요. 자,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도 아주 시원해져요. 이때 어깨에 힘들어하지 않고 허리가 앞으로 처지지 않도록 오른쪽 팔로 쭉 뒤태해주세요. 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제 불필요한 이제 승모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시선을 멀리 앞쪽을 보시고 상태로 쭉 버텨주시면 됩니다. 한 초간 하나 둘 셋 엉덩이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서 자극이 많이 됩니다. 반대쪽 왼쪽 누르시고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자, 겨드랑이도 안쪽도 시원해지면서 자, 전체적으로 골반 엉덩이 쪽도 스트레칭 많이 됩니다. 3초간 하나 둘 자, 어깨를 최대한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려주세요. 아래쪽으로 셋 천천히 상체 들어 올리셔서 네. 자, 밝히시고 자, 반대쪽도 어깨를 최대한 힘들어가지 않게 쭉 허리를 펴면서 쭉 아, 골반이랑 엉덩이 엄청 시원하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이제 오늘 운동을 하려고 마음먹은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초간 하나 둘 셋 엄청 시원하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작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누워서 이제 편안하게 골반과 이제 다리 전체적으로 허벅지까지 스트레칭이 해주는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누우셔서 허리가 매트에서 이렇게 뜨지 않도록 허리를 붙여줍니다. 자, 매트에서 허리가 지금 뜬 상태는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젖혀진 게 뜬 상태고 지금 호흡을 입으로 후 내뱉으면 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매트에다가 안착이 되거든요.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 길이 이제 모아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제 허벅지를 지그시 늘려줍니다. 그러면 조금 허벅지 바깥쪽이 매트에 안착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초간 호흡을 하면서
항상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호흡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3초간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주무시기 전에 이제 조금 골반을 열어주고 주무시면 훨씬 좋아요. 저는 이제 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자는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자면서 옆으로 이렇게 막 뒤척이다가 옆으로 새우젓 자거나 이런 적이 많다 보니 골반이 조금 많이 말려 들어갔어요. 근데 항상 자기 전에 이제 골반 뼈를 조금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이제 이런 동작을 하셨더니 지금 말렸던 골반이 조금씩 펴지고 있거든요. 이제 생활 속의 습관으로부터 모든 이제 자세 교정이나 체형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전에도 이렇게 골반을 조금 열면서 주무시면 좋습니다. 손바닥을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는, 다음 동작으로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무릎 아래쪽 종아리 앞쪽을 쭉 눌러주세요. 힘을 풀고 호흡을 쭉 내뱉으면서 이제 허벅지와 가슴이 가까워지도록 쭉 붙이시면 됩니다. 3초간. 하나, 10점. 둘, 셋. 쉬워도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자, 반대쪽도. 아무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몸을, 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둘, 누르시고, 셋, 허벅지 안쪽과 아주 그 엉덩이 뒤쪽까지 같이 시원해져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아, 난 여기보다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 종종 있었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이제 바깥쪽으로, 무릎을 꿇을 때 앉는 자세 있죠? 앉는 자세처럼 바깥쪽으로 발등을 매트에 맞닿게 바깥쪽으로 다리 빼주면서 쭉 그대로 있어주면 이제 허벅지 안쪽도 당겨오면서 아주 시원해집니다. 3초간. 하나, 둘, 셋. 자, 자꾸, 아, 선생님 자꾸 여기 허리가 뜨는 것 같아요. 이러면 숨을 내쉬면서 배를 매트에 납작시키세요. 반대쪽 발도, 매트 바깥쪽으로 발이 빠져나가면 발등이 너무너무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 안쪽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척추반, 하나, 둘, 전복지 안쪽이 아주 아래 오면서 되게 시원해요. 셋, 잘하셨습니다. 제자리. 자, 이번에는 서서 도구 자세. 자, 이번엔 서서 도구 자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를 조금 당겨야 잘 보일 것 같아요. 도구 자세 같은 경우는 요가 동작에서도 많이 하는 동작이죠. 요 자세 같은 경우는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팔도 어깨 넓이 조금 넓게 지시켜줍니다. 자,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제 요거는 발 뒤꿈치에 힘을 꽉 누르고 발바닥을 아주 탁 붙여요. 붙인 상태에서 이제 뒤쪽에 무게중심을 엉덩이 뒤쪽에다가 탁 몰아줘요. 그래서 상체를 쭉 앞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이제 무게중심을 다 뒤로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종아리 끝부터 허벅지 위쪽까지 싹 당기면서 골반까지 지금 시원해집니다. 그 상태로 쭉 눌러주세요. 3초간. 하나, 둘, 셋. 여기서 주의할 점, 무릎을 이렇게 굽히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운동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쭉 펴주시고, 아, 선생님 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약간 느껴지시면 팔 목표를 조금 줄이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뒤꿈치가 들리거나
팔꿈치가 뜨거나 되지 않도록 발바닥을 꼭 눌러주세요. 도구 자세는 상체의 중심을 귀 중심 뒤로 뺀다는 점. 이렇게 해서 3초간 호흡해주시면 됩니다. 고개는 편하게 밑으로 떨구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다 하셨죠? 다 하신 상태에서 이제 바로 마지막 동작합니다. 마지막 동작은 손바닥을 이제 매트에다 붙이시고, 여기 안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맞는 정도로만 이렇게 붙임을 받아줬거든요. 이제 뒤꿈치를 됐다 붙였다 하면서 꾹꾹 눌러줄 거라서 이렇게 손바닿이 매트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닿지 않더라도 가까운데 발목을 잡으셔도 되고 잡으면서 뒤꿈치 꾹 눌러주시면서 종아리가 엄청 시원하죠?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내려가거나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갔었거든요. 꾸준히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꾹 눌러주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항상 올라오실 때는 허리 다치지 않게 몸을 둥글게 만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종아리 각선미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이만큼 이제 결심한 건강, 다이어트, 운동, 목표, 그리고 뭐 여행 계획이라든지 금연, 금주 모든 계획들이 꼭 성공하시길 준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되는 거 아시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준바이시 켈리였습니다.